문이 문화재 단지의 주변에 있는 양성산에 왔습니다. 오늘 눈이 온다 그래서 조금 늦게 나왔는데 여기도 일출이 꽤 멋진 산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해도 멋있게 떠 있고 일찍 나올 걸 하는 후회가 드네요. 일출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청소년 수련원 쪽으로 올라가도 되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일단은 이쪽 산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 지나서 독수리 바위 팔각정자, 저기서 보는 일출이 굉장히 멋있어요. 추석 전후로 해갖고 물안개가 꽤 많이 끼는데 그때가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1월 1일 날 해돋이 행사도 하는데 올해는 안 했겠죠? 이제 아래쪽으로 문이 문화재 단지하고 저쪽에 대청호가 보입니다.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대청호 500m 구간이라고 돼 있네요. 안 와본 지 한 5년은 넘은 것 같은데. 언제나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정표죠. 지금까지 극경사로 올라왔으니까 완경사로 가봅니다. 이게 또 나오네요. 왠지 너무 많이 돌아갈 것 같아서 이번엔 그냥 올라가야겠어요. 아이, 원래 있던 이정표로 돌아왔어요. 그냥 저거 나오면 완경사로 가세요. 괜히 한 바퀴 돌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팔각정자 1km 남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왔을 때는 이런 돌계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왔나봐요. 여기 어디에 독수리 바위가 있어야 되는데 어딘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저쪽에 팔각정자가 보입니다. 이게 독수리 바위인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눈사람 가족을 만들어 놨네요. 이제 한 3-400m 남았을려나?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작두산 능선 해발 378m. 좀 세게 부네요. 새 먹이통이 있나봐요. 깨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내려갑니다. 올라오는데 한 35분 정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방금 올라간 데는 양성산 정상은 아닌 거고요. 그냥 팔각정인가 봐요. 내려갈 때가 더 추운 것 같아요. 청소년 수련은 500m 남았습니다. 이쪽은 금방 내려오는 것 같죠?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주차장까지 계속 이 길을 따라서 가면은 되고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